글로벌 말고 설명드렸던 거는 BBC도 있는데 얘는 지금 아직 뭐 반등이 없어요. 이때 한번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매수가 요게 거래량이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요런 거 하나 나와야 됩니다.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마도 가격대는 한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5% 정도 올라오면 여기까지 쉽게 가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거 넘어가지고 이제 또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세 개였던 것 같은데. 아, BBC 글로벌 두 개인가 보네. 하여튼 뭐두개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오전에 공부하셨던 거 한번 봅시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제노포커스. 제노포커스는 여기도 나오네. 제노포커스는 여기서 지금 갭상 했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들어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매집했었던 가격이 여기거든요. 6,000원대 샀어요, 지금. 사면 좀약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비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6,000원에 사서 지금 뻥튀기 두배 뻥튀기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마 여기서 다 팔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산 거는 여기서 거의 다 팔고 일부 물량 남겨놓거나 물량 옮긴 것을 최종 정리하는 설거지라고 하죠. 그게 여기에서 추가 매수 들어온 것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락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락 종목들이 저점에서 매수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 앞에 걸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보면 돼요. 제노페커스는. 현재 상태에서는 골든크로스로 만약에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골든크로스 때 단점이 이거예요. 5일선에서 21선 골든크로스 나올 때 사잖아요. 그러면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될때 파는 걸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등락이 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21선이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골든크로스가 발생된 자리는 여기에요. 그러면 골든크로스에서 샀으니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팔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여기서 이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평선으로 보면은 수익이네, 이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 차트로 보면 요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손절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마이너스 10%를 찍을 때가 있어요. 이게 좀 등락이 크죠, 그러면. 위로는 한 7, 8%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밑으로는 마이너스 10% 손절해버리면 이거 다시는 거래하기 어렵거든요. 제기불능. 그래서 요걸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매수는 5일선, 21선으로 매수를 하되 매도는 52평을 깬다든가 22평을 깰때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골든크로스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매도는 아래쪽 이평선, 예를 들어서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에서 샀어요. 그러면 21선에다가 스탑을 거세요. 이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라면 21선, 41선 골든크로스 이제 엊그저께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어? 41선에다 그냥 스탑을 거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미끄러진 걸 한번 찾아보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찾으면 나오겠죠. 올라가다 만 거. 만약에 5일선, 21선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핑크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여기는 갔고 안간 데를 찾아야지. 그치, 요런 데 있겠네. 핑크색이 노란색을 넘었죠. 핑크색이 넘었어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데드크로스에서 팔아야지라고 해보면 데드크로스가 확인되는 날은 요 날입니다.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사실 많이 안 내려간 건데 조금 더 크리티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작살나요? 라는 거. 그치, 요런데. 5일선에서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데드크로스에서 팔아야지 하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 사가지고 요렇게 손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 이게 좀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매수를, 골든크로스에서 매수를 하고 손절을 21선에서 잡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12월 5일날 혹은 6일날 시초에 잘려나갑니다. 그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제노포커스를 21선이, 그러니까 요 노란색 선이에요.
21선이 41선을 넘는 보라색 선, 보라색 선이 어디야?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굵은 거? 요거를 21선이 아직 못 넘었네. 예. 아직 못 넘었는데, 만약에 넘어서 매수를,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올라가는 중이라서, 사실 하루 이틀만 더 지나가도, 옆으로만 가더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21평이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골든크로스가 나왔어. 그럼 거기서 매수를 한다고 쳐. 그러면 손절은 41선 여기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크지. 지금 여기 7%에 여기 5%면 두개 합치면 12%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려오면 여기 어디께서 사줘야 돼요. 여기 가장 좋다. 그래야 손절하기가 쉽다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은 골든크로스로 한번 볼까요? 만약 골든크로스로 본다 그러면 노란색 선이 요 보라색 선? 이거 보라색인가?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 선이 요 보라색을 넘어가는 여기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다. 만약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데드크로스를 기다려도 사실 상관은 없죠. 왜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저기서 이렇게 깨질 때 팔면 되는데. 근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본전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고, 20, 40에 골든크로스를 보고 샀다? 그러면 41선을 손절 잡자. 여기 손절이에요, 지금. 이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다? 그럼 여기 마우스를 갖다 올려보시면, 모바일도 동일합니다.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요거 떠요, 레이어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40 가격 이동 평균 193,462원이라고 친절하게 저렇게 알려줍니다. 대충 저거를 뭐 내림을 할 거야, 올림을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대충 잡으시면 돼요. 193,000원. 19만 3,000. 여기는 지금 500원 단위니까 193,000원. 193,500원 아니면 193,000원. 요렇게 손절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샀으면은 현재까지는 한14% 정도 수익 중이니까 얘를 뭐 지금 거래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추세선으로 해야죠. 이렇게 최대한 추세선에 붙어가지고 ATM처럼 거래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붙어 그럼 사, 여기 깨져 그럼 팔어, 그렇게 하고 요 위에 붙어 그럼 팔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추세선 거래가 차트 잘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거래하기가 굉장히 좋죠. BP도, BP도가 요게다가 요게 어디께서 줬나? 요날 준것 같은데? 12월 17일날? 맞죠? BP도 검색 한번 해볼까? BP도 좋은데요? 라고 했던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BP도가 12월 23일, 잠깐만. 내가 언제 줬냐 이걸. 요날 줬네. 이게 언제야? 12월 17일이네. 여기 날짜 뜨죠. 12월 17일. 12월 17일. 비피도 어때요? 비피더스 유산균 회사인데.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줬어. 내가 그래서 관심을 안 갔네 짤도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12월 17일이라고? 요날이야, 요날. 요 파란 날. 요날 사자 그랬어, 요날. 요것도 돌파를 보고서 드린 건데, 이거 뭐다 앞에 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냥 12월 17일 요것만 이렇게 띄워서 보면 돼요. 요날 돌파가 나온 거니까. 요렇게 보면 되겠다, 요렇게. 현재 상태는 또 조금 애매해요. 위쪽에 매물벽이 있어가지고, 요 매물벽 넘어간 다음에 거래해야 됩니다.